Seoul Science Center is Korea's first science museum for youth. The center attracts a number of visitors as a space where visitors can learn about scientific principles of everyday life through experiencing them firsthand, instead of viewing them on display as in conventional science museums. We meet with Lee Jung-mo, director of the Seoul Science Center, who is a self-proclaimed science communicator in our studio. 과학관을 더욱더 좀 즐길 수 있는 팁이 혹시 있다면? 아이들로 하여금 또 오기 싶은 여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Science communicator is someone who explains science to the public in simple words. Lee Jung-mo continuously works on various fronts, such as by giving lectures and writing about science, so that science becomes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불과 20년, 10년 전까지도 과학은 소수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 너드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과학은 모든 사람이 해야만 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Director Lee Jung-mo tells us about everyday science on today's Heart to Heart. Science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신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 과학관의 별을 꿈꾸는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먼저 이 서울시립과학관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첫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놀랐어요. 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과학관이라고 하던데, 최초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네네. 어떻게 이제서야 서울시립과학관이 처음 만들어졌냐 하는 네. 거죠. 우리가 미술관이나 도서관은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사람들이 과학은 다 자기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학관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도 과학관이 필요한데 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딱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서울시립과학관이 생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한국의 과학관이 물론 많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한 130개 이상이라고 예. 들었는데 서울시립과학관만의 좀 차별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과학관이 135개예요. 아, 네. 작지 않죠. 네. 그러니까 꽤 많습니다. 인구 네네. 38만 명당. 하나씩 있으니까요. 근데 그 대부분의 과학관들은 다 그 메인 타겟이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이고 다 보는 과학관이에요. 저희가 만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미 135개의 과학관인데 또 원어브댐을 더 만들어야 되느냐. 뭔가 다른 걸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이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이들만 갔는데 애들은 다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싶어요. 스펀지처럼. 네. 그런데 금방 또 잃어버려요. 어릴 때 관심을 갖던 과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이 주로 올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네.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안 간 거지, 시간이 없어서 안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보는 거는 더 좋은 데가 많았어요. 텔레비전도 볼 수가 있고 유튜브도 보고 볼거리는 너무 많은데 굳이 과학관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일부 과학관은 보는 게 아니라 또 배우는 곳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몇 개의 과학관이 그 정도로 발전해 있는데 우리는 네. 거기다 한꺼풀 더 씌우자. 보는 것, 배우는 것, 그 위에다 실제로 하는 것. 하는 것. 예, 그러니까 doing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과학을 많이 봤고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과학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해보는 곳을 한번 해보자. 거의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이 부분은. 네네. 과학하면 왠지 좀 그냥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아,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정말 어렵죠. 네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 우리 과학관을 지을 때 과학은 어렵지 않고 네. 쉽다는 걸 알려주세요. 아. 과학은 지루한 게 아니라 신나는 거임을 알려주는 과학관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아. 거짓말이거든요. 과학 어렵습니다. 그래 과학 신나지 않고 지루해요. 근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네네.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만드셨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조차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만만치 예. 않은 것 같은데 이 준비 과정은 또 어떻고 그리고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과학관을 짓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네. 일단 건물을 지어요. 네.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어떤 전시를 할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 뭐 다 정해놔요. 네. 다른 업체들이 와서. 그다음에 사람을 뽑아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 이 전문가들은 이 여기에 이 건물이 왜 있는지 이 전시물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시작을 하게 돼요. 아하. 그래서 되게 처음에 아주 헷갈리는 과정이 많은데 서울시는 그걸 방법을 바꿨어요. 일단 사람을 먼저 뽑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아서 이 어떤 모양의 건물이 있어야 될지 이 안에는 어떤 전시물이 있고 어떤 네. 교육 프로그램 만들지를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건 이미 과학자들을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아. 그 모든 프로그램이 꽉 차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네네. 아, 멋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거는 그 처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때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네. 빛이나 소리에 반응하는 그 어떤 오토바이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각품, 예술품인데 네네. 예술품인데 과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계와 과학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만져요. 또 금방 또 망가집니다. 보통 못 만지게 하잖아요. 아, 근데 만져야 돼요. 아. 근데 망가지면 어때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술 작품이 단순 예술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과 기술이 들어있는 것들이죠. 근데 코딩을 하기도 하고 되게 뭐 회로를 만들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밌네요. 직접 만들고 또 이제 참여도 하고 네. 만져도 보고 망가뜨려도 보고 네. 그게 저희가 원하던 거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공간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데 나도 완성되고 잘된 것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자라는 것들을 전시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이해를 해주면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더 풍성한 어떤 생각들을 해내고 근데 대개 우리는 과학을 배울 때 요즘은 디지털로 배우잖아요. 화면으로 배우잖아요. 네. 또 만들어봐 그러면 못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 터무니없는 거 막 생각하고 너 이게 정말로 기술로 구현될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직접 해봐야지 내가 그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실패를 해도 괜찮다. 그렇죠. 경험을 좀 해봐야지. 네. 요번에도 실패를 했네. 네. 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실패의 경험들과 네. 작은 실패에서의 털그리하는 회복 탄력성의 경험들이 쌓였을 때 이제 우리가 용수철을 쫙 누른 것처럼 네. 막 턱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조금 전에 봤던 영상이 혹시 그 오픈랩하고 관련이 되는지? 전 오픈랩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아, 네네. 오픈랩은 뭐냐면 우리 화학실험, 물리실험, 지구과학, 생물실험실이 있습니다. 네. 그 실험실을 일반들에게 개방한 거예요. 박테리아 같은 데나 선충에서 DNA를 추출해내가지고 DNA를 또 복제하고 시퀀싱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아, 네. 제가 생화학과를 나왔지만 그 당시 너무 비싸서 저는 못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실험실에서 갖춰놓고서 시민들이 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관에서 DNA PC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DNA를 추출해서 복제하고 증폭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해봤죠. 야, 이 책에서나 보던 거, 영화에서 보던 거 내가 해봤어. 다들 우쭐했습니다. 기분이 네. 좋았어요. 테크닉을 얻은 거예요. 대단한 테크닉이거든요. 우리에게 배운 테크닉을 배운 시민들이 모여서 서울시립과학관 선충연구단이라고 하는 네.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시립과학관 주변에 있는 산에서 선충을 찾아냅니다. 골라내서 이 선충들의 그 유전자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는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하는 건데 네.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논문을 발표할 때쯤 되면 난 실패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뭐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할 때 보면 그 논문에 뭐 저자들의 주소는 서울시립과학관으로 나오겠죠. 아하.
이게 지금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최초로 이제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딴 나라도 안 해봤던 거예요. 근데 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 국제 과학관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네, 하고 네. 있다는 걸. 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 많은 과학과에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다른 과학관도 자들 사실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과연 되겠어? 시민들이 그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 되겠어? 했는데 우리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하겠다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관장님 덕분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정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네. 이 자리에서 혹시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그 과학자들은 막 연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과학자들의 모든 연구는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한 과학 연구를 당연히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죠. 그런데 과학자도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쁜 분들이어서 이걸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과학자는 주로 수학이라는 언어, 그래프라는 네.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그 언어가 되게 낯선 거예요. 과학자의 언어를 듣고 얘기를 듣고 시민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일종의 번역가들이에요. 트랜스레이터입니다. 네. 요즘 현장에서 하는 과학자들의 요즘 이야기들을 네. 시민들에게 전달해 준 일이 바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의 일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제 과학과 이제 대중과의 그 거리를 네. 굉장히 좁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이제 최근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후 변화예요. 기후 변화요? 네, 이제 한동안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 많이 썼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그런 제안을 했죠.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 쓰지 말자. 기후 변화는 기후가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되게 이제 뉴트럴한 단어잖아요. 네. 기후 변화라는 말 쓰지 말지 말고 기후 위기라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뀌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되게 불안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 변화도 변화되지만 또 과학과 기술 또 다른 식으로 또 발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태계가 더 보존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기후 위기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작년부터 우리 네네. 과학관이랑 기상청이랑 같이 아. 활발하게 하는 활동들이 또 있어요. 뭐. 기상청이 우리 와서 이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강연도 하고 실제로 뭐 VR 같은 거로 경험 쓰고서 아, 네. 경험도 하게 하고 또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뭐 토론대회도 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자, 그럼 이쯤에서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잠시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Director Lee Jung-mo has been at the forefront as a science communicator with a wide range of activities. Thanks to his efforts, the Seoul Science Center is receiving attention not only at home, but also abroad. Director Lee Jung-mo tells us about the Seoul Science Center, a science museum that pursues unique attempts, captivating visitors and foreign museums. Director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곤충과 식물 사이의 대화, 네.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곤충과 식물도 이제 대화를 해요. 보니까 화학 물질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서 전달되는 신호 물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로몬은 몸 바깥으로 나가는 신호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곤충이 식물을 딱 타 먹으면 식물에서 페로몬이 나와요. 네. 페로몬이 나와서 다른 이파리들에게 아, 적들이 나타났어. 이야기 또 식물들은 내가 우리 다시 맛을 어떤 화학물질 나죠. 난 맛이 없어. 그래서 곤충이 와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요. 또 곤충끼리 또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화학적으로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단어 하나씩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물질이 있어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연구가 잘 되면 이제 농약이 필요 없어집니다. 곤충과 식물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네. 곤충들을 주로 많이 속이는 거죠. 이 식물 안 익었어, 찾아오지 마, 얘는 맛 없는 거야. 네네. 이런 식으로 하죠. 아마 그러면 또 곤충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겠지만 또 네. 거기 맞춰서 또 대화를 만들어내겠죠. 재밌네요. 그 당시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아무래도 과학원을 많이 네. 다니셨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느꼈던, 가장 많이 이제 크게 느꼈던 점들이 네. 있다면 어떤 점들인가요? 그러니까 뭐 독일을 그러면 엄청나게 큰 뮌헨에 보면 커다란 뭐 과학관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독일에 과학관이 1,000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7만당 하나씩 있습니다. 그 과학관 하나하나들은 뭐 우리나라의 과천과학관 이런 거 보면 형편없어요. 우리 과천과학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뭘 생각했냐면 우리는 국립과학관들 뭐 우리나라 5개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거기 가려면 연중 행사예요. 네. 큰 맘 먹고 오늘 과학관 가야 돼. 맘 먹고 온 가족이 소풍 가듯이 가야 되는데 네. 거기는 동네마다 있으니까 그냥 애들이랑 같이 오늘 어디 갈까? 과학관 가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겠다. 크고 좋은 과학관이 아니라 작더라도 가까운 곳에 과학관이 있어야겠다는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과학관 그러면 아주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심지어 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분들도 그 과학을 즐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는 수화로 딱 QR코드 대면 그래서 수화가 갑자기 막 나와서 아하. 설명을 해주는 거 있고 우리 서울시립과학원에서 만들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네. 전시물들을 또 만들어야겠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느낀다든지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일로 한번 만들어보자 네. 생각을 아하. 했습니다. 아 지금 서대문 이제 자연사박물관 얘기도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을 네.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제가 귀국한 그 이듬해인 2003년 여름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딱 생겼는데 그때부터 1년에 한 4번씩 철마다 가서 그 공간을 즐겼어요. 근데 우연히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뽑는다더라고요. 네. 야 이건 나를 위한 자리인가 보다 하고 이제 무조건 지원을 했죠. 근데 가서 정말 행복한 5년을 보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자연사박물관이 그때까지 다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저학년들은 이 38학년이라는 생명의 긴 역사들을 머릿속에 담기 너무나 어린 나이예요. 네네.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이 돼야지 그 생명의 역사에서 좀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이들이 오는 건 좀 자제를 시키고 좀 큰 다음에 좀 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성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처음으로 과학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이들이 또 커뮤니티를 만들기 형성하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죠.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과학관들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실에만 있던 과학자들이 자꾸 사방에 부르는 거예요. 난 나간 적 없는데 자꾸 부르니까 어쩌지 나가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맨날 과학자만 만나다가 시민들과 만나다 보니까 자기 역할들이 분명해진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활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넓어졌죠. 그러면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그냥 과학자들과 시민들이 만나는 하나의 허브가 돼버렸어요. 네네. 자연스럽게. 아하. 그러면 이미 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이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시도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먼저 하고 아하. 성공했던 거를 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자연사박물관은 사실 성인들이 실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화석 캐고 그러려고 우리 몽골까지 가는 길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과학관은 자연사박물관은 달리 실제로 실험을 직접 할 수 있거든요. 물리실험, 화학실험, 생물실험, 지구과학실험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넓은 영역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쨌든 네. 즐거웠어, 행복했어. 더 있어도 되지만 또 다른 네. 영역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자분들에게도 하나의 놀이터가 되는 셈이고 예. 또 그곳에 오는 뭐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청소년들도 정말 놀 수 있는 공간, 정말 예. 재미난 놀이터를 만들어주시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놀 수 있는 곳. 이제 21세기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
과학에 대한 리터러시가 되게 높아져야 되는 시기예요.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관이 시민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이 과학관에서 훨씬 더 많이 고용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만 있어야 되는 시기는 지났던 것 같고요. 네네. 시민들과 같이 활동하게끔 그들 새로운 미션을 줘야죠. 혹시 그게 이제 과학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불과 20년, 10년 전까지도 과학은 소수의 어떤 똑똑한 사람들, 너드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과학은 모든 사람이 해야만 되는 시절이 된 거거든요. 네. 예전에 몇몇 사람들만 워드 프로세싱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죠. 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DNA를 보고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네네. 저도 사실 이렇게 관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있는데 지금 4살이에요. 만 4살이라 네. 서울 시립과학관에는 데리고 가지 못해요. 아직은 네. 조금 더 커야 되죠. 네. 하지만 뭐 그냥 성인도 갈 수 있고 그냥 네. 가족과 함께 가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DNR이라고. DNR이요. 그러니까 Do Not Run이라는 뜻이에요. 차분하게 걸어 다니면서 전시물 하나를 보고서 그 전시물 가지고 게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와서 뭔가 막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고 어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할머니들까지 한 가족의 한 팀을 이루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뭘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합니다. 가족 단위로서 우리 화성 착륙선이야. 지금 우리가 여기가 화성이라 생각하고 화성 착륙선 내버려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달걀을 갖다가 화성 착륙선 주고선 깨트리지 않고서 착륙시키는 방법들을 네. 이 방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하게 하죠. 근데 그게 가족 간에도 협력도 만들어내고 협력을 네.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선 이 아이디어가 진짜 실현 가능한 것까지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과학의 지수들을 높여나가는 겁니다. 혹시 뭐 하나의 팁을 주신다면은 과학관을 더욱더 좀 즐길 수 있는 팁이 혹시 있다면? 그러니까 과학관에서 피곤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안 된다. 네, 과학관 피곤하면 이거 즐겨야 되는데 네. 부모님들은 자연사방이나 과학관 오면 뭔가 이런 입장료를 본전을 뽑고 싶은지 너무나 많은 걸 보게 하고 자꾸 물어보세요. 아까 본 거 기억나? 그 뭐였어? 시험 보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즐기게 해주고 네. 뭔가 아쉬움이 남게 쭉 하다가 좀 보고 무슨 실험 프로그램 때 등록했는데 하나 했으면 야, 집에 가자. 아이들 좀 더 있고 싶은데 아니면 너 집에 가 다음에 또 오면 되지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또 오고 싶은 여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과학자하고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해요. 과학관에 가면 과학자들이 강연 많이 하잖아요. 한 다음에 사인도 받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메일 주소도 받으면서 친구처럼 편지를 주고받으면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과학자는 아니니까 네. 과학자 친구가 하나 있다는 거는 자기가 이쪽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정말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로서의 삶도 관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또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삶 각각 느끼는 보람이 정말 다를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꼭 이루고 싶으신 꿈? 이라든가 뭐 계획이 있으시면 네. 해보니까 개인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되게 작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관이 하면 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 서울시립과학관의 성공 사례를 저 우리나라 과학관에 좀 널리 좀 정착을 시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의 다른 과학관들에게도 많이 팁을 주고 싶어요. 그죠? 그냥 우린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많이 가십니다. 네. 뭐 동팀으로도 가시고 아프리카에 방학 때도 가가지고 많이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그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키트를 만들고 뭔가 교본을 만들어서 이제 편하게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툴을 같이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왠지 이런 게 이렇게 떠오르네요. 보통 아이들 이제 여름 방학 되면 서머 캠프 보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과학관이나 이런 박물관으로. 보내서 이런저런 좀 경험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네. 의외로 찾아보시면요. 과학관에서 네. 자기가 자원봉사 같은 걸로 해서 네. 뭐 한 달 아니 2주 동안 자기가 뒤에서 뭔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백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과학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장님과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들이 과학,
이란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한번 다가가 보자라는 이런 용기가 조금 생기긴 했고요. 아까 뭐 이제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네. 뭐 실패도 해보고 네. 과거에 가면 좀 뛰어놀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런 놀이터일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